어제 저녁 서울 한복판에서 여성 승객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택시기사가 범행 40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 기사는 경마장에서 태연하게 게임을 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새벽 1시 30분쯤 만취한 여대생 A씨가 종로에서 택시를 탑니다. 그런데 택시기사 47살 B씨는 A씨를 목적지가 아닌 종로구 송월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데려갑니다. B씨는 A씨를 등산용 칼로 위협한 뒤 손을 테이프로 묶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칩니다. B씨는 A씨에게 1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났습니다. A씨는 손이 묶인 채 으슥한 공사 현장을 배회하다 순찰을 한 경찰에게 구조됐습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크게 다친 곳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CCTV 분석 후 수사에 들어간 지 40시간 만에 B씨를 붙잡았습니다. B씨는 체포 당시 강북의 한 경마장에서 태연하게 경마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마장에서 경마 게임 하다가 잡힌 거죠. 일단 뭐 내일 조사를 해봐야지 알 것 같고요. 일단은 이따 입감 시켜놓고 조사하고 나서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